누구나 마음속에 영웅은 있습니다. 저의 영웅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열정적인 인생을 살다 간 스티브 잡스. 매킨토시라는 이름의 컴퓨터를 초창기 때부터 사용한 저는 그에 대해 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기계를 만들었단 말인가? 경이로웠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얼마 후 천리안이 생기고 고속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심했던 저는 그의 서거 후에야 1세대 외장하드 크기만한 두꺼운 책 스티브 잡스를 구매했습니다. 읽다가 무심코 두고 퇴근해보니 강아지 슈렉이 다 뜯어놨더군요. 일일이 풀로 붙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린 그림들을 보다가 글을 발견했고 여기 들어오시는 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그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대단한 사람인지 저자 윌터 아이작스는 말합니다. 그의 끈질김은 나를 당혹시켰다라고요. 몸이 안 좋아졌음을 알고 자기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을 거라며 작가를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답니다. 어린 엄마는 양부모가 학력이 있는 사람을 원했으나 입양할 부모가 고등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이어서 거절했지만 잡스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각서를 받고 입양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버림받음, 선택받음, 특별함 같은 개념들이 잡스에게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바라보는 방식이 되었다고 가장 친한 친구들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잡스에게도 그 결핍이 더 완벽한 성격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잡스는 선불교에 심취했고 채식주의자가 되었으며 캘리그라피 수업 청강을 계기로 직관력과 심플함 등의 디자인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공이었던 양아버지는 아들에게 완벽한 전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완성도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그와의 친밀감은 잡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마쿨라라는 사람은 아버지 같은 포용력으로 마치 부자지간 같았다고 합니다. 마쿨라는 애플 마케팅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감, 집중, 인상. 그는 또한 일찍부터 가치를 귀속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내용까지 판단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애플 제품의 모든 외면과 포장 뒤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숨어있다고 느끼도록 만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애플 브랜드는 고급스럽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잡스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뒤 우리가 지구에 머무는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음을 아직 잃지 않았을 때 많은 걸 이뤄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잡스는 밥 딜런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딜런의 곡 700곡이 담긴 패키지 세트를 판매하고 광고 모델로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잡스의 영웅은 밥 딜런이었던 거죠. 수많은 매니아를 둔 애플의 창시자이자 저의 영웅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상에 누워 내 삶 전체를 회고해보니 내가 그처럼 자부했던 많은 명성과 재산은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 아무 의미 없어졌다는 것이다. 건강하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책을 읽은 후 표지에 있던 그의 사진을 토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님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